안녕하세요. 송태네스입니다. 오늘은 기초 포핸드 탑스핀을 쉽게 배우기 1편입니다. 먼저 탑스핀에는 다양한 글립이 글립에 따라 스핀의 양이 정해집니다. 보통 이스턴 글립에서 세미 웨스턴, 웨스턴 글립에 따라서 스핀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초보 때 보면 선수들이나 클럽 상급자분들의 어떤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 중에도 운동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금방 따라하죠. 기초 때는 기본적으로 볼을 미는 동작에서 자기 스스로 볼 컨트롤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탑스핀 동작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글립을 바꾸고 손목 스냅을 쓰는 동작은 금물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차근차근 한 동작씩 익혀가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에 과정을 빼고 배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스핀의 양이나 볼의 거리를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보분들한테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 빼기를 안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탑스핀을 거는 1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레슨에 참가한 게스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슨 할 건데 저 게스트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코치님한테 배우고 있는 박종민입니다. 예, 일단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예.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우리가 탑스핀을 배울 때 예. 글립에 따라서 회전력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글립이 이거 예. 웨스턴 글립이거든. 아, 예. 이거는 이제 세미 웨스턴. 다음 보통 우리 이스턴. 근데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게 세미 웨스턴. 약간 다르다. 근데 글립을 이래 돌림으로 해서 스핀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처음부터 글립을 바꾸는 건 안 좋아. 처음부터 글립을 바꾸는 거는 아까 왜냐면 스핀의 양이 많아지 버리잖아. 예. 스핀의 양이 많아지면 볼을 컨트롤 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보 때 배우고 있는 글립을 그대로 예. 잡으시고 예. 자 라켓 빼볼까? 하나 해보자. 자 볼을 공볼 타점 맞춰주고 예. 자 여기서 스핀을 걸 때 하고 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팔꿈치 이 부분을 예. 자 오래 돌려줍니다. 이제 우리 TV나 영상에 보면 와이퍼 스윙이라 하는데 예. 자 와이퍼 스윙 자체를 원래 이제 차 와이퍼라고 요래 쓰는데 이거는 손목으로 와이퍼 스윙을 하는 거고 예. 초보 때는 이제 손목을 아까도 많이 쓰면 회전량은 많아지거든. 많아지는데 많다 보니까 내가 이제 볼을 쳤을 때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 어떨 때는 뭐 짧게 가고 어떨 때는 예. 또 길게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초보 때 일단 기본적으로 미는 동작에서 팔꿈치를 이용해 가지고 와이프 스윙을 그럼 여기서 맡아 놓고 팔꿈치를 여기서 약간 비틀어 주면 헤드가 이래 넘어와요. 예. 넘어가면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요래 지어. 그럼 요래 지었을 때 라켓 헤드 부분이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깨 위로 올라가기 초부터 배웠는데 예. 지금은 저 팔꿈치를 이용해갖고 와이프 스윙을 할 때 예. 어깨 요 근육 끝나는 부분이지 예. 이 부분으로 헤드가 약간 요래 내려가게 이제 올라가는 스윙은 없다. 아, 예. 맞지? 그러니까 항상 근육 끝나는 부분에 팔꿈치를 이용해가지고 와이프 스윙을 한다. 자 이제 동작을 한번 해볼까? 그래? 자 오픈입니다. 치고 천천히 여기서 팔꿈치를 비틀어주고 헤드가 약간 넘어가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왔다가 예. 어깨 옆으로 내려가. 손목을 아예 안 쓰고. 손목을 안 쓰고. 손목을 쓰면 이제 아까도 스핀 양을 많아지면 이거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이제 팔꿈치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예.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손목을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팔꿈치만 이용해갖고 컨트롤 될 때까지는 요걸 가지고 탑스핀을 끊을 수 있어요. 예. 물론. 여기다가
아, 예. 지금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저 스윙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팔꿈치는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 오른손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이래 마무리를 피니시 동작을 했을 때 오른손을 이런 이 상태에서 이래 둬버리면 어깨가 안 돌아가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럼 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여기서 감아줄 때 예. 스핀을 걸어줄 때. 자, 이 오른손을 팔꿈치를 뒤로 요렇게 빼줍니다. 하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어떤 힘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스핀량이 또 많아지죠. 그래서 예. 이거 볼을 칠 때 치고 나서 이걸 이 오른손을 잡고 있어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라켓이나 팔꿈치는 예. 이거 뒤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오른손이 이래 나오면 몸가게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잡아볼까, 이거 라켓을 우리가. 아까 목을 잡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목을 잡아버리면 이 어깨가 또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받칠 때 엄지와 금지 요 사이 그냥 라켓만 받쳐주는 걸로 주고 팔꿈치를 빼줘야 어깨가 돌아갑니다. 이제 한번 스윙이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오른손은 잡지 말고 그냥 약간 라켓만 받쳐주는 정도로 해가지고 팔꿈치를 빼줘야 돼. 그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자연스럽게 돌거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어깨 옆으로 약간 빠지기로 했으니까 예. 잡지만 말고 그냥 데일 동안. 아, 데일. 그러면서 이렇게 팔꿈치 돌아내. 이게 빠져야 된다. 예. 아, 더 빼라. 예. 오, 좋아, 좋아. 예. 빠지게 된다. 예. 어깨 끝나는 기준으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다. 예. 일단 오늘 그 포핸드 탑스핀 거는 거 배워봤는데 1단계는 이제 팔꿈치를 이용해 가지고 와이프 스윙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팔을 이용해 가지고 어깨를 이제 회전을 주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일단 배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동작을 좀 더 익혀 가지고 이제 그 우리 탑스핀 걸기 좋은 어떤 스탠스 오픈 스탠스나 뭐 그 크로스 스탠스에 대한 필요한 어떤 스탠스를 일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한마디 해라. 아 예. 아 예. 테니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점 매력을 느끼고 잘 가르쳐 주셔서 실력이 점점 향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